자,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대한민국에 경제 대공황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네, 대공황 다가오고 있죠. 근데, 다가오고 있는데,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너무너무 많아요. 근데 문제는 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, 대공황이 왔을 경우, 그냥 앉은 자리에서, 잡아질 수밖에 없어요. 일단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심각합니다. 많이 많이 심각해. 뭐 일단 개개인이 빚도 많고 그리고 모은 것도 별로 없고 뭐 제대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도 안 좋고. 거기다가 사치에 돈을 쓰는 사람 많고 언제든지 대공황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.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 이것을 제대로 이겨나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.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는 거.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대비를 못 해요. 경제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는 것도 돈이 있고 가진 게 있는 사람이야. 어떻게 헤쳐나가지?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빠집니다. 자빠져요. 그 IMF 때도 가진 거 없는 사람, 빚만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자빠졌죠. 그때 IMF 때 이제 빚지신 분들, 감당하지 못한 분들, 지금도 회복이 안된 분들이 있어요. 벌써 26년째 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됐어.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노는 거 좋아하고, 힘든 거 싫어하고, 안 쉬고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 누구보다 워라밸을 좋아하잖아. 근데 만약 뭐 대공황이 안 한다고 치더라도 대비는 해야 돼.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. 미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일을 했으면 일해서 번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데 남겨놓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. 일만 하고 생활만 하고 남는 게 없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 없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. 가진 게 없는 사람. 해놓은 게 없는 사람.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일은 하지만 남긴 게 없는 분들 많아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. 나 웃긴 게 뭐냐 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팽팽하단 말이야. 가진 게 있는 사람은 걱정을 하는데. 정작 모은 게 있는 사람은 걱정을 하고 뭔가 저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이제 짐작하고 있는데 정작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거야. 자, 이현님 먹으세요. 옥타님,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, 자, 경제 대공황 이분도 약간 좀 말이 심하게 했는데 뭐냐면 경제 대공황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. 그러니까 경제 위기, 그러니까 버블이 깨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. 깨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. 대공황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. 대공황 완전히 작살 나는 거고 위기라는 거 뭐냐면 이제 버블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가는 시기잖아 이제. 그러면 그 사이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, 이게. 그리고,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. 더 올라가. 그러면 지금 저축을 안한 사람은 생활비 더 많이 드니까 더 쪼들리겠죠. 거기다가 지금 경기가 어려우면, 웬만한 좋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채용을 안할거 아니야. 그리고 좀 고용이 안 좋은 곳은 직원들 내보내겠죠. 그럼 그 중에 저축 같은 거안 해놓은 사람들은 나가면 힘들겠지. 그런 분들이 많아지겠죠. 아무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도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지금보다는 낫기는 힘듭니다.
뭐한 번에 완전 깨지긴 힘들더라도 서서히 안 좋아지긴 할 거예요. 항상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없는 사람은 잘 돼도 힘들고 안 되면 더 힘들어요. 그래서 남들이 뭐 어디 뭐 좋은데 여행 갔다,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, 아니면 뭐 좋은 물건을 샀다 이런 거 별로 동의할 필요가 없어요. 나만 열심히 살아서 나만 이제 그돈 관리 잘하면 돼요.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 할 일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버는 돈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암울한 시기가 몇 년간 지속될 거라 봅니다. 제가 작년에 주변에도 이야기했는데 뭐가 힘들어 하면서 가볍게 넘기더군요.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. 이제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담할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 지금보다는 더안 좋아지겠죠. 더안 좋아질 겁니다. 물가는 제가 봤을 때몇 차례 더 올라갈 거예요. 고깃값도 더 올라갈 테고 음식값도 더 올라갈 거야.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좀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은 부담이 더 심해지겠죠.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은 더 힘들겠죠.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쪼들린 분들 많거든요. 지금 말로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쪼들리는 분들 많아요. 한달한 달을 겨우 넘기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. 근데 남들한테는 힘든 티를 다안 내.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남들한테 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가 힘들어, 대한민국 아직 뭐 문제 없는데. 나 문제 없어.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요.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힘들어요. 여러분 생각해요. 주변에 친구들이 막상 가진 거 없어도 진짜 가진 거 없다고 막돈 없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지 잘안 해요, 여러분. 자존심 때문에. 근데 실제로 진짜 형편 안 좋은 사람도 많거든. 지금 젊은 사람들 수도권에 많이 있잖아. 그분들 중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. 겉으로는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디 뭐 좋은 데도 갔다 오고 나는 문화생활 즐긴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빈깡통이 빈깡통.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.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가 문화생활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. 돈을 많이 버는데 쓰겠다고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.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그 와중에 자기들이 문화생활, 뭐 젊은 사람 트렌드 따라가겠다고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놓고 자기들이 뭔가 처지가 안 좋아지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아몰랑해버려요. 그래놓고 대한민국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. 남 탓을 합니다. 이런 식이죠, 대부분.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힘든 걸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. 진짜 힘든 것들을. 그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팍안 좋아진다, 이거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안 좋아지긴 하겠어요. 서서히. 서서히 채용 시장이 얼어붙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물가 같은 게 올라간다거나. 집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. 월세 같은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. 그동안 저축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은 그것부터 좀 막힐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혼자 사는 분들 배달 음식 먹지 마라. 좀 장점 봐라. 여행 갈 때가 아니라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면 욕으로 봐야 되잖아. 네가 뭔데? 네가 우리 부모인데 아닌데 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냐? 센판 남의 주제에 남이니까 얘기하는 거야. 남이니까 걱정되니까. 여기 뭐만 하면 뭐 기분 나쁘게 봐야 되잖아. 이게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안 좋은 거거든. 지금 여자분도 봐봐요. 뭔가 제가 현실에 도움 얘기하면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. 왜 부모형 이 사람은 여자한테 안 좋은 얘기하냐고. 이게 안 좋은 얘기야, 여러분. 자기들이 듣기 불쾌하다고 무조건 안 좋은 얘기 치부하는 게더안 좋은 거 아니야? 여자분 상황 안 좋은 사람도 많거든.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.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류 못 한다는 거예요.
그럼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. 어떻게 이겨낼 거야, 어떻게. 무슨 수로. 지금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힘든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요. 나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좀 쪼들리고 사는 것을 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. 놀러 갈 때가 아닙니다. 차 굴릴 때가 아니야. 일단 레벨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. 레벨이 그러니까 확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게 할 거야. 이게 더 무서운 거야. 확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워요. 조금 조금씩 약간 갉아먹히듯이. 예.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?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봤죠?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. 이게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가늘고 길게 올라가. 이게 더 미치는 거야. 이게.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. 예,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. 예. 경기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뭔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.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스태그플레이션 짧았던 나라가 없어요. 여지껏 보면. 일본은 계속 가잖아. 계속.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.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길 거예요, 이거. 그러니까 뭐 올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내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제가 예상하고 싶은 건 앞으로 레벨은 더 올라갈 겁니다.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에요. 젊은 친구 잘 들어요. 지금 뭐 일자리가 없어서 힘드네. 먹고 살기 힘드네. 물값에서 힘드네. 이거까지 힘들다고 징징대시면 안 돼요. 앞으로 이것보다 한 단계씩 더 올라갈 거니까. 한 단계씩. 뭐 지금 김밥 한 줄에 뭐 4천에 비싸네 하잖아요. 뭐 나중에 5천 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? 야 김밥 4천원 될 때가 좋았어. 이 말 나옵니다.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. 막. 김밥 2,500원 될 때가 좋았다. 막. 국밥 7천원 할 때가 좋았다. 그래서 지금부터 뭔가 좀 없이 사는 연습? 안 쓰는 연습? 뭔가 참아낸 연습을 해야 앞으로 좀 더 이제 인생의 레벨이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